정부가 오늘 성주사드 기지에서 소금의 환경 영향 평가 현장 조사의 하나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군용 헬기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잇따라 착륙합니다. 현장 실사단은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주변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측정한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 값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는 사드 기지 4개 지점에서 인체 보호 기준인 1제곱미터에 10와트를 크게 밑도는 최대 0.016와트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음도 레이더로부터 700m 떨어진 지점에서 47.1데시벨이 측정돼 2km 떨어진 소성리 마을에는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 5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혁신도시에서의 측정은 주민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정부가 어떤 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자파 측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 주민들이나 우리 투쟁인은 없습니다. 언론용은 있습니다. 협의한 게 없고요. 평가 오늘 하겠다고 저희 주민들하고 한마디 상의한 게 없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반입된 사드를 빼고 모든 행사를 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장 검증을 위한 사드 기지 전자파 소음 측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현장 실사를 마무리한 정부는 오는 17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이번 현장 실사가 불법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합법화하는 시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